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맨발걷기 국민운동무대 박종창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전국에는 맨발걷기 열풍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왜? 맨발로 걸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건강한 삶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하늘과 땅과 내가 지금 일치된 천지인 삼일체의 삶을 우리 맨발걷기는 약속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질병 없이 모든 동식물들이 다 건강하듯이 우리 모두가 건강한 삶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산일보가 주최한 이 다대포의 이 맨발 챌린지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잠시 전에 부산 유라시아 플랫폼에서 맨발 걷기 좋은 도시 만들기 글로벌 전략 포럼을 했습니다. 거기에 일본의 교수님들도 두 분이 오시고 부산시와 부산 사하구청 그리고 포항시, 창원시 그리고 울산시에서 나오셔가지고 발표를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도시들, 모든 마을들은 맨발길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전국의 지자체들이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를 지금 한 160개 지자체가 통과를 시켰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전국 전 지자체가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를 통과시키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더 나가서 앞으로 조만간 국회를 통해서 적지권을 입법시키고 그리고 맨발 걷기 활성화 특례법을 제안하고 발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모든 국민들이 언제든지 내 집 주변에서 맨발로 걷고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 국가의 기관, 기업, 회사, 단적인 연구소, 정원이 있는 모든 단체의 길을 보는 관상용 정원에서 맨발로 걷는 길로 만들어가지고 모든 관계 근무하시는 분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생산성과 효율성이 늘어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로벌 이 맨발 걷기 행사 다대포의 행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 전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인들이 전 인류가 맨발로 걷는 그런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라는 것을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결의를 다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박수로 오늘 이 행사를 축하해 주시고 이 다대포의 아름다운 해변가를 맨발로 걸으시면서 낙조를 즐기시면서 치유를 이루어가고 생명의 삶을 젊음의 삶을 다 같이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잠시 전에 사하구청장님께 제안드렸어요. 이 다대포의 이 아름다운 천혜의 그런 치유의 땅을 그냥 간혹 와가지고 맨발로 걷게 하시기보다도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다대포 주변에 맨발 걷기 힐링센터를 만드세요. 그래서 누구나 저렴한 가격으로 청결한 환경에서 그리고 깨끗한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치유의 힐링 장소를 만드시면은 많은 국민들이 다대포로 주산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정착하는 그런 계기까지 만들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이 행사는 그런 기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대포 마음대로 마음껏 즐기시고 건강한 그런 삶을 같이 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